한국형 엔진을 장착한 K2 회전차가 첫 실제 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육군 8사단은 한국형 엔진이 장착된 K2 전차를 최초로 전력화한 4단 강병대대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다락대 훈련장에서 최초 사격에 성공하며 한국군 전차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8일 밝혔습니다. K2 전차가 30여 대의 표적에 포탄을 명중시켰다고 사단은 설명하며 한국형 엔진을 장착한 K2 전차가 실사격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것이라 큰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흑표로 불리는 K2 전차는 미래 지상 전투 환경에 적합하도록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세계적인 전차입니다. 미국의 M1A2, SEP나 프랑스의 르클레르, 독일의 레오파드 A6 EX 등 선진국 주력 전차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외산 파워팩 적용해 2003년부터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까지 국산화해 완전한 국산 전차로 거듭나기 위해 2005년부터 96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5년 두산 인프라코어가 7년 만에 K2 전차에 들어갈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로템이 제작하는 K2 전차에는 1500마력의 독일산 대신 국산 파워팩이 장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독일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1500마력 파워팩 기술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워팩에 들어가는 엔진은 평가에 통과했지만 변속기는 내구도 평가에 통과하지 못해 독일산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변속기를 개발한 S&T 중공업은 내구도 시험에서 성능에 문제가 없었지만 국방 규격 해석에 대한 혼선으로 탑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청은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 모항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방 규격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4차 양산에서는 K2 흑표 전차에 완벽한 국산 파워팩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산 엔진이 달린 K2 흑표 전차는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K2 흑표는 전 세계 전차 랭킹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지만 최근 밀리터리 투데이에서 발표한 순위에는 당당히 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1위는 독일의 레오파드였고 2위가 아시아 최강 탱크라 불리는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또한 군사정보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한국 육군이 보유한 K2 흑표 전차를 현재 시전 배치된 4세대 전차 4종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과 러시아가 장갑 무기 기술에서 세계를 점점 더 선도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자체 4세대 전차 개발을 추진하며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현대 로템이 생산하는 K2 흑표는 장기간의 생산 중단과 저열 생산에도 실전 배치된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전차로 간주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K2 전차는 최첨단 복합장갑, 폭발 혹은 빅폭발 반응 장갑 기술을 결합했으며 미사일 접근 경고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고 날아오는 발사체를 삼각측량해 역막탄을 발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측면 반응 감지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 강력한 열영상 카메라 등 K2의 강력한 센서들은 9.8km 전방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앞서 2008년 전차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터키에 K2 흑표 생산 기술을 수출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폴란드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K2 전차를 개조한 폴란드 수출형 모델 K2 PL을 앞세워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전차 사업은 10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로 폴란드 수출이 성사되면 처음으로 완제품과 기술을 함께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폴란드가 K2 PL을 도입하면 인접 국가의 수백 대의 추가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인접한 체코와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이른바 비셰그라드 그룹의 일원입니다. 현재 폴란드의 신형 전차 도입은 체코와 슬로바키아 유권에게도 큰 관심사입니다. T-72 전차를 운영 중인 이들 두 국가의 차세대 전차 도입 규모는 최대 200여대에 달하는데 만약 폴란드가 K2 흑표 전차를 도입한다면 이들 국가 또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에서 총 1000대 규모까지 확대될 수 있는 21세기 유럽 최대의 전차 도입 사업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최근 KFX에서 소극적인 인도네시아도 한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2 전차 수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대 로템으로부터 K2 전차 생산 기술을 이전받은 알타이 전차를 생산하는 터키도 파워팩 수입의 골머리를 앓고 있어 한국산 파워팩 도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한국산 다연장 로켓 시스템 1000물을 구매하기 위해 하나 디펜스와 약 9천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아부다비에서는 방위 전시회 국제 방위 전람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군사 전문가들은 UAE 하나 디펜스 1000무 구매 결정은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예멘 내전에 대한 군사작전 지원 중단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예멘 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의 무기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외 분쟁 계획과 관련된 기존의 미국 대외 정책을 수정해 이란과 관계 회복을 위한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UAE는 미국산 무기 조달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도입해 구매처의 다양화를 시도했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수입한 천문은 오래전부터 세계시장이 주목한 한국의 무기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인 신기전을 만들어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신기전은 조선 성종 때 간행된 국조 오래설의 병기도설에 설계도와 함께 기록돼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983년 세계우주항공학회는 이를 토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로켓 설계도라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우리 조상의 기술력이 지배된 신기전이 세계적으로도 최첨단 무기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기를 개발하며 오래전부터 방위산업의 선진국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무상원조 장비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경제발전과 함께 시작된 방위산업 육성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무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천문은 신기전을 만든 나라에서 만든 여러 발의 로켓탄을 동시 발사할 수 있는 무기로 5년의 개발을 통해 완성되어 선조의 기술을 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문은 이미 2017년 중동에서 7천억 원대의 수주 실적을 달성하며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천문은 성능도 놀랍지만 중동의 뜨거운 환경에도 강력하며 에어컨 성능도 들어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아부다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기아차도 차세대 소형 전술 차량 콘셉트카 2종을 세계 최초로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올해 기아가 선보인 군용 콘셉트카는 4인승 카고와 베오사시 2종이었습니다. 4인승 카고 트럭 콘셉트카는 소형 전술 차량의 장축 샤시를 기본 골격으로 하며 기아차 험머의 등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카고에는 적재함을 신규 개발 및 장착하여 완전 무장한 병력 8명을 포함해 3톤가량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참가가 한국군의 탁월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아 군용차의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의 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동안 한국은 분단국의 특수성과 북한의 핵, 중국, 일본의 군사력 강화 등 안보 위기감에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국은 미국에게 의존했는데 미국은 최첨단 무기를 팔지 않으면서도 한국 무기를 규제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스스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이런 위협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무기 수출을 통해서 첨단 무기 산업을 성장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